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요? 저번에 그 뭐지? 내 손을 잡아 조금 느낌 살려가지고 부르는 거 그거랑 미친 소리 연습해 오는 거. 일단 내 손을 잡아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건 며칠 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거. 수많은 빈자리 중에서 하필 내 옆자리를 거르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것. 그런 말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난텅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닿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하이라이트 한 번만 다시. 네.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정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닿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굿이네. 본인 생각해도 우리 처음에 레슨 받았을 때는 아예 소리가 다르죠? 근데 굿이야. 나 아주 잘. 헝걸탈태했어. 아주 굿이야. 아주 연습 잘하고 있어. 미친 소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내가 왜그 노래 시켰는지 알겠지, 근데 해보니까. 그리고 되게 뭔가 연습하기 딱 좋은 노래인 것 같다는 느낌. 본인하고 딱잘 어울리는 소리라서 준 거야. 네. 한번 해봅시다. 잘 지내 보여. 너는 아무 일 없는 듯참 분주해 보여. 잠깐만, 가사 기억이 안 가사 나가지고. 보고 해, 가사. 네, 보고 할게요. 다시 할게요. 잘 지내 보여. 너는 아무 일 없는 듯참 분주해 보여. 딱히 신경 쓸 것도 걱정해 줄 일도 없는 사람처럼 잠깐 동안 변했어. 힘들게 하던 네가 없어서 또나 보니 좀 어때? 생각처럼 넌 변해.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너만 그랬나 봐. 축 처진 어깨를 활짝 이고 갔어. 좋네. 하이라이트 한번더 해봅시다. 네. 떠나보니 좀 어때? 생각처럼 넌 변해.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너를 놓치고 하고 소리가 딱 좁아졌잖아, 그지? 압력도 네. 그렇고. 그러면 그대로 로우도 그대로 가면 돼, 그 위치에서.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그대로 가봐.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그냥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서 잡는 똑같은 거네. 자리에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음이 더 공기를 더 낸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가 되게.
네. 원, 투, 쓰리, 포. 떠나보니 좀 어때? 생각처럼 넌 변해.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매일 후회하며를 좀더 내줘봐봐. 너를 매일. 놓치고 매일 아. 매일 확 줘봐. 원, 투, 쓰리, 포.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그랬나 봐. 축 처진 어깨를 활짝 펴라. 아, 잠깐만. 이게 계속 소리가 왔다 갔다 걸려가지고. 활짝 피라며 딱 붙잡고 가. 활짝 피라며 날 토닥이고 갔어. 지금 보면은 로우로 내려올 때, 노우로 내려올 때 음의 위치에 있어서 그래 하고 하니까 노래를.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그랬나 봐. 나라라라 하다 피라며 나라라라 나라가 되게. 오케이? 노우일수록 더 내줘. 확 그냥 내버려. 근데 그러면 갑자기 진성으로 바뀌는 바뀌게 거랑은 내비토. 다른 거예요? 바뀌게 내비토. 근데 아, 계속 부르면서 나중에 정돈하면 되잖아, 노래는. 네네. 당장에 처음부터 완전히 완성된 소리를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돈시키면 되잖아. 네. 다시 떠나보니 좀 어때? 원, 투, 쓰리, 포. 떠나보니 좀 어때? 생각처럼 넌 편해.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그랬나 봐. 축 처진 어깨를 활짝 피. 이고 그렇지. 갔어. 훨씬 노래답잖아, 이렇게 하니까. 네. 이게 훨씬 노래답잖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고음을 빡 내고 나서 저음으로 내려오면 소리를 쫙 줄여버린단 말이야. 그럼 안 돼. 고음을 빡 냈을 때 느낌상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게쫙 땡긴 느낌이 든단 말이야, 몸 안으로. 그지? 압력을 네. 쓰니까. 근데 그랬다가 저음을 내면은 갑자기 힘을 풀어버려. 그건 아닌 거야. 너를 아. 놓치고 이래버린다고, 노래를. 아, 근데 네. 그게 아니라고.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가 돼야 되는 거야. 아. 떠나보니 좀 어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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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전화번호 좀 어때? 생각처럼 넌 편해.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그랬나 봐. 축 처진 어깨를 활짝 빌어며 날 토닥이고 갔어. 좋아, 훨씬 좋아. 훨씬 좋아. 훨씬 좋았어. 그런 느낌 살려갖고 앞에 다시 저걸 해봐. 느낌이 오잖아. 거기부터 한번 가봅시다. 원, 투, 쓰리, 포.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청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어줘야 되는 거야, 노래는. 아... 전체적으로 노래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려면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고음으로 갈수록 소리는 좁게 내줘야 돼. 왜? 그래야 압력도 쓰기가 좋고 소리도 훨씬 더 모이기가 좋아. 느낌이 오잖아가 아니라 말이야.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똑같단 말이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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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가 되게. 이해돼요? 미친 소리 한 번 더 해봅시다. 떠나보니 원, 투, 쓰리, 포. 떠나보니 좀 어때? 생각처럼 넌 변해.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그랬나 봐. 축 처진 어깨를 활짝 빌어며 날 도닥이고 갔어. 아, 좋아. 요런 식으로 연습해 주는 거야. 요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억지로 힘을 빼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쭉 연결되게 힘은 그냥. 계속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힘이 압력으로 줄 건지 그냥 놔줄 건지의 차이인 거야. 힘은 계속 주고 있는 거야. 방향성은. 그럼 저음에선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사람한테. 아,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뮤지컬을 부르는데 내가 압력을 안다고 노래를 지금 이 순간 이런 병신인 거야. 저음에서 오히려 더 줘버리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갖고 올 때는 압력을 주고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 하고 갖고 올 땐 갖고 오고. 네. 이해돼?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야.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딱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내야 되는 노래가 원래 내는 부분보다 높다. 그러면 압력으로 딱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확 저음이 갑자기 나와서 그렇다고 소리를 줄이는 게 아니라 힘은 똑같이 주되 놔주는 힘을 줘버리는 거야. 아, 문제 이해했어요. 그럼 미친 소리 앞부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한번 생각해봐. 이제 앞부분을. 힘은 주되 뭔가 이렇게 앞으로 풀듯이. 앞으로 주듯이. 그럼 원, 투, 쓰리. 잘 지내보여 너는. 아무 일 없는 듯참 분주해 보여. 딱히 신경 쓸 것도 걱정해 줄 일도 없는 사람처럼 잠깐 동안 변했어. 힘들게 하던 네가 없어서 떠나보니 좀 어때. 생각처럼 넌 변해.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그랬나 봐. 축 처진 어깨를 활짝 빌어며 날 토닥이고 갔어. 그렇지. 봐. 노래가 얼마나 잘 이어졌어. 전체적으로. 근데 너무 음색이 막 바뀌는 것처럼 들리진 않아요? 그건 이제 하면서 정돈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아. 그건 이제 불러가면서 정돈해야지. 네. 그게 이제 정돈인 거야. 이제 길은 뚫어놨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포장은 이제 길 포장은 이제 아스팔트는 본인이 이제 깔아가야지. 네. 그거 많이 부르면서 이제 깔아가는 거야. 그걸 할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녹음인 거지. 아. 녹음해보고 들어보면 아 여기서 너무 세게 불렀네. 여기서 뭐가 어떻게 불렀네. 여기서 발음이 이상했네. 여기서 너무 콧소리가 나왔네. 그런 건 이제 체크해가면서 바꿔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녹음이 필요한 거야 이제. 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원래 이거 4주치 해야 되는데 3주 만에 다 끝났네 거의. 이래서 내가 돈을 못 벌어. 너무 빨리 결과 나와버려가지고. 결과. 이래서 돈을 못 벌어. 이거 레슨 질질 끌어야 되는데. 내가 그 꼴을 다 가르쳐버려가지고. 내가 그 꼬라지 못 봐. 질질 끄는 거야.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다음 사람 받아야지. 빨리빨리 끝내고요. 본인 시간 또 날려버리고 빨리 또 다른 사람 받아야지 또. 자 어쨌든 3주까지 지금 배워봤는데 어땠어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왜 그런 식으로 불렀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그래, 다들. 아니, 아예 뭔가 그 소리를 내, 그 아예 모르고 있는 소리가 아닌데, 약간 내가 편한 대로만 불러가지고 발전이 없었던 느낌? 그러니까 다들 그래. 그게 문제인 거야, 다들. 나 편한 대로 소리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진짜 좋은 소리는 따로 있는데. 좋은 소리가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버리는 거야,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왜? 힘드니까, 처음에. 뭔가 시원하고 좋은 소리, 어디선가 나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중에 하나 있잖아. 말하는 것처럼 노래해야 된다고. 그 흔히 얘기하는 스피치 레벨 싱잉을 얘기를 하는 건데, SLS를 얘기하는 거지만, 스피치 레벨 싱잉이라는 거는 말하는 수준의 소리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리 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잖아요. 지금 여기서 막 마이크로 막 뻥뻥 터지는 것처럼 들려보여도 막상은 소리가 크지 않다고. 그러니까 스피치 레벨이라는 거는 말하듯이 노래하세요가 아니라 말하는 수준의 레벨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알려줬네요. 아, 내가 지금 말하는 수준이 요 정도면 요 정도까지 떠나보니 좀 어때를 내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내가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락 하고 소리 크게 내는 건 멍청한 소리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정도면 노래 들 Long ago and oh so far away I fell in love with you. 여기서 표현만 잘하면 되는 거야. Long ago and oh so far away I fell in love with you. 표현을 잘하는 거지. Long 이걸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돌아봐 이게 아니라 떠나보니 좀 어때. 근데 이걸 딱 붙잡고 이렇게 가려면 소리를 어떻게 잡아야겠어? 압력으로 붙잡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압력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발성이 필요한 거지. 소리를 크게 내라고 좋은 발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소리를 크게 들려주는 건 뭐야? 마이크야. 마이크 잘해주고 레벨 체크 잘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리버브를 넣어주든 뭘 하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잘하네. 여기서 끝내면 될것 같은데 이제 혼자 해 이제. 다 된 거예요, 저. 본인이 생각해도 뭐 됐잖아. 뭐더 뭐가 필요해 지금? 이제 본인이 노래 불러가면서 이제 노래가 익어야 되는 거지. 뭐 어차피 우리가 배우려고 했던 건 4주 안에 발성 키우면 되는 건데 됐네.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호흡 연습을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생각이 드니, 호흡 연습만 해도 그냥 완전 달라지는데, 안왜 한다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본인만의 분야. 니들 다 그래. 이제 이 영상 보는 놈들, 니네들 다. 되게, 아니, 그리고 우리가 3주 영상 이제 다 공개가, 정확하게 다 공개된 거니까 나오는 건 얘기지만, 뭐, 별다른 거 했어? 아니요. 호흡 연습시키고, 압력 연습시키고, 그거 발음 위치 고정시키고, 정확한 소리 위치 해갖고 고정시키고, 이게 다잖아. 두성을 했습니까? 흉성을 했습니까? 믹스 보이스를 했습니까? 애초에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잖아, 수업하면서. 필요 없어. 다 쓸데없는 얘기도. 요것만 했는데도 됐네. 와, 진짜. 쓸데없는 단어들 가지고 수업하는 게 얼마나 학생들 이렇게 호구짓하게 좋아. 아주. 오늘부터 3주 동안 두성을 배워볼 거야. 뭐 오늘부터 두달 동안 믹스 보이스를 아유 아주 그냥 레슨비 그냥 레슨비 그냥 긁어가는데 아주 그만한 레슨들이 없지. 그런 거다 필요 없어. 본인이 시키는 것만 딱 해갖고 하면은 감각만 빠르면 이렇게 3주 만에 끝난다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 될건 뭐겠어? 이제 노래야 그냥. 노래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을지 뭐할수 있지. 근데 노래의 디테일을 초반에 잡는 것도 뭐겠어? 결국엔 발성인 거야. 거기서 소리 이렇게 맞춰주고 저기서 그러니까 그 레벨을 이제 맞춰주는 거지. 앞에 소리의 레벨과 중간 소리의 레벨과 하이 레벨의 소리들을 이제 맞춰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디테일들이 사라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커브들이 필요하든가 필요한 부분에서 유턴이 필요하든가 필요한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차선이 넓어지든가 그런 거 아니야 결국에. 어차피 내가 가려는 길의 웨이는 한 길이야. 어차피 거기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뿐인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1도 없다. 그럼 선생님, 그막 가수들은 만약에 지금 제가 만든 소리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호흡도 더 엄청 늘리고 해서 발성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소리를 원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처음에 레벨 테스트라거나 자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본인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 체크하면서 내가 물어보는 게 그래서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냥 잘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럼 이제 조져버리는 거지. 그냥 잘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다 잘한다는 소리, 다 잘하고 싶다는 소리 아니야. 아, 그럼 피지컬을 끝장까지 가야지 이제. 호흡 연습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그냥 반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근데 저는 그냥 조금 이렇게 멜로디컨 노래 그냥 좀 이쁜 노래 좀 부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뭐 그럼 뭐 한 기본에서 조금 힘든 정도의 이제 기본 훈련 시켜놓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톤 작업을 하는 거야. 아. 그런 노래들 많이 부르면서 노래를 많이 하겠지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그 노래를 많이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래를 많이 가르치지 않아 생각보다 빨리빨리 하고 그만두게 만드는 이유가 나한테 너무 오래 가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게 만들려고 하지 본인이 원하는 아. 소리를 가게 만들지 않아. 그래서 노래 같은 경우도 레슨곡도 내가 잘 안 줘. 그때부터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하고 싶고자 했던 음악들 하고 그런 걸로 해갖고 흔히 얘기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음악도 한 두세 곡 정도 해봤는데 이제 나쁘지 않게 부르기 시작해. 그런 노래들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 나와. 그럼 나하고 더 이상 레슨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게 또 한 6개월 정도 혼자 하는 그게 이제 내 레슨에서의 1차 졸업이라는 거야. 1차 졸업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나 보면 또 문제점들이 나오겠지. 아 이런 게 좀 안 되고 저런 게 안 되고 그런 건 이제 본인이 적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녹음 같은 거 녹화 같은 거 미리 떠놓으면 나중에 가서 다시 레슨 신청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레슨이 오래 걸리겠어? 아니요 그 부분만 그것도 한 달이면 되겠지 뭐 아무리 길어봐야. 지금도 계속 카톡이 오는 게 지금도 계속 레슨 문의 레슨 문의하지 마! 지금도 또 왔어. 지금 정확하게 5시 34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5시 34분에 지금 누군지 모르는 분이 또 닉네임 한이라는 분께서 또 안녕하세요 레슨 문의 하지 마. 내가 공지하기 전까지 레슨 문의 좀 하지 마. 제발 새벽에 레슨 문의 하지 마 얘들아.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런 거 그게 이제 1차 졸업. 그래서 2차 졸업하면 끝이거든 사실. 네. 한 달 정도면 되는 거야 레슨. 한 달 정도 받으면 돼.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 문제점에 대한 체킹만 끝나면 되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뭐 나중에 뭐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그러다가 그때 가서도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회당으로 받으면 되잖아. 한 번 두 번. 여러분 레슨을 오래 배우는 것만큼 흑우가 없습니다. 흑우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노래를 세 번만에 끝나는데 노래를 잘하면 아마 1년에서 2년 이상 배워야 됩니다. 아, 소리 좀 하지 마. 그 여러분 그 호구야 호구. 호구 되는 거야 그거. 빨리 배우고 제발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그리고 레슨을 이렇게 배운 다음에 자 이제 나하고 이제 레슨을 이제 끝이야 오늘 어쨌든 이렇게 끝났다고 쳐.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겠지. 호흡 연습해야 되고 압력 연습해야 되고 밸런스 잡아야 되고 이게 이제 본인이 앞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인 거야. 노래를 하면서. 네. 됐잖아. 뭐 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연습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돈을 내고 레슨을 배운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레슨을 그만뒀을 때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 근데 다들 그거야. 레슨 그만두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선생이란 작자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란 말이야. 제발 혼자 하세요. 여러분 음악은 혼자 하는 거야 결국에. 내가 알아가는 그 득도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 수도승 같은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뭘지 모르는 것만 딱 배우고 그만두고 빨리 이제 혼자 자기가 해야 되는 거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최소한 6개월은 뭐 해야 되는지 알았잖아. 네. 그래. 이제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6개월 뒤에 보자는 것이. 네. 이해됐어요? 혼자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네. 어쨌든 지금까지 3주 동안 배웠는데 재밌었어요? 네, 진짜. 아니 제가 원래 진짜 한 4년 전부터 사실 배우고 싶었는데 레슨을 신청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그냥 영상 찔끔찔끔 보면서 했는데 이렇게 배우게 된 게 진짜 너무 영광이고 굴비야. 진짜 너무 진짜 약간 인생이 뭔가 인생의 노래 인생의 전환점? 그런 느낌? 아,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대단히 못되고 배워! 그냥. 근데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어. 이게 문제지 뭐. 자리가 없는 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자리가 없는 건.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네. 예, 요 영상은 또 한 오늘 내일이나 모레쯤 안에 또 올라가겠지 뭐. 어쨌든 수고했고 열심히 배워갖고 나중에 또 이렇게 뭐 나 네. 방송할 때나 이럴 때 이만큼 늘었습니다 보여주면 되지 뭐. 네, 그럴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어요. 네.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